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수사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다시 수사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인 후마 에버딘 남편의 미성년자와의 섹스팅 수사 과정에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시스템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덜 부패됐다면서 환영합니다. 민주당이 클린턴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은 연방수사국장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을 터뜨렸다면서 빨리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65만 개나 되는 이메일을 분류하고 클린턴 후보가 개인 서버를 쓰면서 국가기밀을 잘못 다뤘는지에 대한 결론이 대선 투표 전에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 가지 결론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초기를 이메일과 클린턴 재단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조사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됐습니다. 반면 공화당 정치인의 상당수는 선거 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는 분위기로 돌아섭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스캔들 보도 내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뉴욕타임스는 현 정권에 협조해오던 경찰이 형사수사를 하기 위해 청와대 진입을 요구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BBC 방송 알자지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밖 언론은 최순실을 제정 러시아의 요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에 비유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위를 잃었으므로 사임하라는 성남시의장 말을 인용해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난 주말은 꼭 뉴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후마 아버딘의 컴퓨터 또 한국에서는 최순실의 컴퓨터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 전부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되죠. 미국은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결국은 끝나지 않을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2018년 2월까지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물러나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대규모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부 4명의 여성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4명의 여성 스캔들 때문에 스캔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 가벼워 보이는 훨씬 더 심각한 단어를 써야지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주말에 저도 어제 아침에 보니까 코피가 다 났습니다. 하도 열심히 그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끼리 모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그 얘기를 하셨겠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미국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FBI 연방국장이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11시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의회에 편지를 보냈죠. 지난 여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가 기밀을 개인 서버에 이메일을 쓰면서 GOV 정부 것이 아닌 좀 굉장히 허술하게 다뤘던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소될 정도의 충분한 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연방수사국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장이 이런 일을 조용히 처리하지 무슨 기자회견까지 하냐 하면서 공화당에서는 기소하지 않는 글을 비난을 했고 민주당은 정말 그 잘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은 환영을 하고 민주당은 이 연방수사국장이 이럴 수 있느냐 하거든요.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라는 게 물론 그 독립적인 기구고 그리고 연방수사국장도 독립적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방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이 사실은 연방수사국장의 보스인 겁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상원의원의 인준을 받는 자리인데 임기는 10년이고 2013년도 9월 달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가 평생 공화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 처리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를 그 연방수사국장으로 결국은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는 연방수사국장 이 제임스 코미를 아무도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지금 선거가 뭐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무엇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어떤 일들을 저질렀다 하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 법무부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분명하게 연방수사국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장은 자신의 판단으로 연방수사국장이 이제 자신들의 그 연방수사국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선거 전에 이제 흘러나갈 수가 있다. 흘러나갈 수가 있으면 그때는 연방수사국이 이것을 또 감추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봐주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연방수사국의 그 명예를 위해서 클리어하게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연방수사국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연방수사국장이 자신의 이 개인적인 그 믿음을 연방 그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룰보다 더 훨씬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해고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앤서니 위너라는 뉴욕주가 지역구인 연방 그 하원의원, 전에 하원의원이었었고 여러 번의 그 섹스팅 때문에 결국은 하원의원 자리를 물러나고 오게 되고 시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한 그 앤서니 위너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15살 된 미성년자잖아요. 하고 섹스팅을 주고받은 것을 결국은 연방수사국이 그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앤서니 위너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정말 20년 수양 딸이잖아요. 호마 아버딘이라는 그 백악관에서 포스트 레이디로 있었을 때 모니카 루윈스키 스캔들이 났었을 때 정말 호마 아버딘도 지금 40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젊었잖아요. 이 포스트 레이디와 함께 그때부터 일을 해서 국무부에서도 그야말로 항상 여행할 때도 함께 다녔고 지금은 그 힐러리 클린턴의 후보 캠페인에서 뭐 넘버 원, 투 자리에 들어가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과연 그 호마 아버딘이 비서실장이 될까? 뭐 실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인물인데 호마 아버딘이 집에서는 그 컴퓨터를 이 노트북을 남편과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호마 아버딘이 도대체 어떻게 그 나의 이메일이 그 나의 지금 그 세퍼레이트 됐고 이혼 수속을 그 밟고 있잖아요. 아직 뭐 이혼을 한 것은 아니고요. 나의 그 뭐 곧 엑스 허즈번의 컴퓨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FBI의 수사를 받을 때 호마 아버딘이 나는 그 남편과는 다른 컴퓨터를 쓴다고 이제 선서하고 증언을 했거든요. 또 그 호마 아버딘이 컴퓨터를 정규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뭐 컴퓨터 많이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제 그 블랙베리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지금 앤서니 위너의 그 랩탑 컴퓨터에는 65만 개의 이메일이 들어가 있고 그 가운데서 과연 몇 개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 호마 아버딘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관련이 있다면 내용은 얼마나 심각한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지금 그 큰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나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그 본인의 그 이메일 어카운트도 아니었었던 것이기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이 제임스 코미가 참 너무했다. 이것은 며칠 남겨두지 않고 그럴 수가 있는가. 선거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물론 그 미국 사람들이 조기 투표, 우편 투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등록된 유권자의 10분의 1 정도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나 무당파 가운데서 누구에게 투표하지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이제 이게 다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백악관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들어가도 결국은 이 문제가 계속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형사법 위반과 관련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한폭탄을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제임스 코미 평생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을 한 연방수사국장이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참 이 앤서니 위너라는 전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컴백한 것이 언론에 컴백한 것이 정말 그 민주당을 그야말로 그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이슈로 컴백을 하고 말았는데 지금 에릭 홀더 그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내서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이 참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비난이 이만저만이 그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그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뉴스를 모니터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더군요. 어디 선거 캠페인 가서 이런 일 들이 그 10분 전에 나왔는데 내가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했고 마침 그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 사실을 몰랐고 또 제임스 코미가 이러한 그 의회에 이런 그 편지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을 보냈을 때 그 보내기 전에 대통령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그 미국의 한 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 후보들도 뭐 뒤늦게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고 CBS인가요? MBC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아 이제야말로 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제임스 코미는 지금 이런 것을 터뜨렸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가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보다는 직접 그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의회 청문회에서 본인이 지금 뭐 기소하지 않는다고 연방 법무부에 제안을 한다고는 하지만 권고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방 수사국이 뭐 이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기소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이 판단하기는 나의 그 이러한 것들 그 나를 지금 누구도 해고할 수 없는 것이고요. 2023년까지는 열을 남겨두고 선거를 이런 발표를 하더라도 연방 수사국장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해서 어떠한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하기도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해외 언론이 지적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 연방수사국장이 65만 개를 다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선거 열을 남겨두고 시한폭탄을 터뜨릴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거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지금 그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이에 그 주말에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말로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을 비난을 해서 제일 많이 비난한 곳이 워싱턴 그 포스트죠. 한마디로 문제의 답보다는 의문을 더 많이 남긴 연방 그 수사국장의 지금 행동이다. 뭐 잘못했다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증거도 없으면서 왜 지금 이런 것을 터뜨리느냐 하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는 빨리 대응을 하더군요. 연방 수사국을 마구 그 비난을 하면서
근데 이것도 참 이중적인 것이고 그래서 공화당이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방 수사국 본인이 이제 그 지난번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그렇게 칭찬했었던 연방 수사국장은 이번 그 국장을 이번에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빨리 낱낱이 빨리 밝혀라. 나는 아무런 그 죄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은 코미 국장은 투명성, 수사국이 투명하게 수사했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명성이 최고의 목표인 것이 아니라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fairness, 공정함이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워싱턴 포스트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fairness, 이 부분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공화당이 볼 때는 공정했는가? 이것도 다시 그 잣대를 제기가 참 그 애매하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대부분 미국 언론의 보도였었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용해서 전해드리는 모든 부분은 todayus.com에 다 그 영어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방송 끝나고 나서 todayus.com을 찾아보시면 제가 방송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방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권고하는 그런 그 발표를 했었을 때 민주당에서도 3분의 1이 코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의 경우는 10명 가운데 9명이 코미가 그 기소하지 않는다고 권고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신문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이제 코미 국장을 압박해서 빨리 그런 것들을 내놔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 결정적인 중대한 결점 같은 것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민주당 진영에서 이것은 이제 모든 그 게임의 논리니까는 대선 원리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굉장히 그 심각한 그 단점 같은 것을 쥐고 있다면 지금 아마 그 터뜨리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또 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의 경우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햄버거를 지금 일반인들이 그 투표하기 위해서 날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이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두고 하는 그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클린턴 부부가 오바마 부부보다 참 그 안개 속에서 늘 그 공화당의 음모라고 하는데 그 음모론을 많이 그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가 아닌가 하다가 믿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그 단서를 클린턴 부부가 많이 제공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야 그 선거 캠페인 때부터 지금까지 기껏해야 그가 케냐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얼토당토 아는 그 정도 일만 있을 뿐이지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기부자 이런 것과 연관돼서 돈 문제로 얽힌 것도 없고 또 심지어는 뭐 몰래 그 마이크로폰이 켜 있는지 모르고 엄청난 그 실수의 말을 한 이런 것도 없는데 결국은 그 문제 자체는 제임스 코미만 그 손가락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클린턴 후보 자신에게서도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신문 가디언은 많은 유권자에게는 이 클린턴 후보의 이 같은 그 악재가 영향을 미치긴 이미 늦었다. 그러나 또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포인트 차이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2%포인트였고 일주일 전에는 같은 여론조사가 12포인트 차이였어요. 이 여론조사도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에 12포인트 클린턴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다가 며칠 전에는 2포인트 앞서간다고 하다가 이제 이 결과가 이 제임스 코미의 발표가 나온 뒤에는 1%포인트로 줄어듭니까? ABC와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믿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1200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미국이 지금 당파적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민주당 가운데 상당수는 힐러리 클린턴을 투표를 하고 또 트럼프 후보가 싫어도 공화당 가운데 상당수는 트럼프 후보를 투표를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또 그 전통적인 것으로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 2주일쯤 되면은 마음을 다 그 다 잡는답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아직도 한 뭐 5% 아니면 그 약간 아래쪽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영국 언론 가디안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아 어차피 다 너무 더럽네 하면서 투표하지 않을 사람이 이제 그 과거의 선거보다는 조금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디안이 지적한 사람들은 이미 전당대회 끝나고 2주일이 되면은 마음을 결정한다. 이 부분도 저는 꼭 이번 선거에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그 전형적인 그 캠페인 과정이나 투표 그 과정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연방 수사국장이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다시 그 수사하겠다는 것은 October 그 서프라이즈 가운데서 가장 그 어머니격인 서프라이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내용들도 많은데요. 일단 좀 광고를 들으셔야지 될 것 같고 광고 들으시고 나서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 그리고 그 뒤로 미국 그 이 내용들은 다시 또 들어둘 만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은 먼저 그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을 그 미국에서는 어떤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는가 그리고 이 최순실 사건도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의 이메일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정리하시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가장 그 하나로 요약이 좀 잘 돼 있어서 일단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레이티스트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한국에서는 그 참모진을 개편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언론과 해외의 그런 그 뭐 신문 방송은 전부 fire 해고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원종 비서실장, 그 문제의 우병우 민정수석, 뭐 등등 해서 이제 지금 뭐 참모진 보좌관 다 뭐 해고가 됐던 그 개편이 됐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게 이제 그 뉴욕타임스 표현대로 뭐 뉴욕타임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언론은 그림자 속의 여자 최순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당과 같은 자문 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20세기 그 제정 러시아의 원래는 그 뭐 병도 고쳐주고 해서 농민들에게 참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요사스러운 승려였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레고리 그 라스푸틴의 비유를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속에 그 최순실이 자신 그 서울에 그 와서 하루는 쉬고 싶다고 해서 쉬게 해줬죠. 그리고 이제 밤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뭐 11시부터였었죠. 조사를 받고 뭐 국민들에게 그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제가 용서 그 BBC 방송의 표현에 따르면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으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BBC 방송은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부 이런 것을 청와대를 어떻게 개편하는가 하는 것들이요.
비서실장 해고했고 7명의 보좌진도 해고했는데 그게 다 그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고 그 사이에 서울에서의 그 시위는 정말 그 대단했다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시민들은 도대체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고 정책 위반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최순실이 결정적인 그 국가 그 안보와도 관련된 그런 일들이요.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이런 것에 관여했다는 것을 절대로 그 용납할 수는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피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뭐 재단 등등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그야말로 뭐 갈취한 거죠. 그리고 돈 준 재벌들도 나빠요. 돈 많이 줬잖아요. 뭐 그 돈을 대가성 없이 줬겠어요. 뭐 또 사업을 하려면 주지 않으면 당장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줬다고도 하겠지만 그 줬을 때는 그 예전에 그 전두환한테 돈 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100억 주면은 1000억이 돌아오니까 주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돈도 주고 보도는 보도대로 하는 삼성과 JTBC도 사실은 그 이 문제에서 완전히 그 깨끗하고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종범 그 정책 그 조정 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도 최순실 씨와 비즈니스 연관돼서 뭐 K스포츠 사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대로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한국 청와대 안에서만 주물주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 채널도 있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중국, 일본 또 그 미국과 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파트는 그대로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조차 지금 그 새 내각은 야당 인사를 포함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 그 검찰이 토요일에요. 청와대에 가서 뭐 지금 그 이를 대통령을 보좌했었던 사람들 이렇게 돼서 해고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그 조사를 해야지 된다. 형사수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야지 된다 해서 청와대에서 이건 그 보루잖아요. 그 입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나서 검찰이 또 일요일에 다시 가서 똑같은 요구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서 수사해야지 되겠습니다. 청와대가 상징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보는 곳이고 대통령이 사는 집이잖아요. 이런 것을 검찰이 가서 했다는 것을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 검찰도 다 썩었어 검찰을 믿지 못해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실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힘이 많은데도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그 검찰의 변화가 놀랍지도 않고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청와대에 가서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놀랍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많이 그렇고 그런 태도로 대했으니까 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그 서울에서의 시위, 박근혜 대통령 그 퇴진해라, 탄핵받아야지 된다, 폭동 진압 경찰이 진압을 했고, 지금 그 시위를 그 조직한 사람은 한 3만 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고, 경찰은 1만 2천 명 추산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이 그 경제 그 파워하우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항상 경제 파워하우스 얘기할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의 그 업적이 그 자랑에 상처가 되는 것이 지금 또 하나의 그 또 다른 그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그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세계 많은 언론이 이재명 그 성남시장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무당과 같은 인물의 국정 결단을 의지하는 대통령은 이미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지 된다는 것. 우리는 가난하고 또 어떤 경우에 또 힘도 없고 할지는 모르지만 자부심 같은 것은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자부심까지 잃게 됐다는 얘기 하면서 뭐 다 알고 계시는 최순실이 누구고 최태민의 딸이고 최태민이 누구고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최순실을 그 1870
1932년도에 태어나서 1916년도 그 제정 러시아에 사망을 했었던 라스푸틴, 뭐 예언자라고도 하고 등등이요. 니콜라이 2세하고 부인인 황후 알렉산드라의 총애를 받아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국정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방탕한 생활도 하고 했었던 그 라스푸틴의 여자 라스푸틴이다 하고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면서 마지막에는 한국의 최근 대통령들은 다 그 나중에는 그 불명예 스캔들, 자녀 등등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으니까 예외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사우스 코리아의 그레고리 라스푸틴, 이 최순실이 이렇게 그 나쁜 영향을 줬다. 근데 지금 그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언니 순 뭐든가요? 그 아무튼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성심여고 동창이라는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얼굴에 칼을 맞았을 때도 바로 이 최순실의 언니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 언니가 실세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아직 그 최순실의 언니까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뭐 체포한다고 하죠. 체포하고 박 대통령 그 사죄하라. 뭐 이런 것 이제 아버지의 업적까지도 그 혼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권 유린의 결과로 경제 개발을 했다면 고문과 야당 인사를 탄압하고 사형시키고 이것이 그 좋은 그 경제 업적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지금 커진다고 CBS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사퇴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는 그 소수이기는 하지만 어버이 연합 문제가 뭐 많이 있는 단체 어버이연합이 JTBC 앞에 가서 뭐 시위했다잖아요. 뭐 대통령의 뭐 머리칼에 뭐 머리칼만한 실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머리칼에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사퇴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도 서울 그 해리 그 파세트 특파원의 보도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한국의 여자 그 라스푸틴 그 스캔들에 관해서 부산까지도 시위가 번져지고 있다라는 보도고 CNN 방송은 지금 뭐 그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정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라스푸틴의 그 최순실을 비유를 하면서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과연 그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내각 교체 청와대 지금 그 개편이 됐는데 내각 교체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 야당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그 최순실이 문제죠. 그런데 최순실의 문제에 원래 따지고 가면은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한국적인 정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 예절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개인사 때문에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확한 그 화살이 또 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CNN 방송은 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호마 아버딘이 어제도 오늘도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페인 하는데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지난 수십 년 만에 거의 그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남편의 랩탑에 서 나온 65만 개의 이메일 가운데서 과연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피해가 될 만한 그 이메일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어쨌든 그 본인에게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오늘 아침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 캠페인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소셜 미디어들이 전부 이 케이스를 묻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의 말이 영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 그 퇴근을 하면서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 사이에도
저도 좀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는 뉴스를 검색할 수 없으니까 친구에게 뉴스를 좀 봐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야후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뭐 별로 뭐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쓰여지고 그리고는 이제 금방 내려버렸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그 소셜미디어요. 요즘은 뭐 페이스북도 그냥 그 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그 많은 그 숫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뭐 다른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그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모든 그 소셜 미디어들이 거의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그 삭제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묻어버리고 있다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얘기고 그러나 묻는다고 묻혀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른 더 큰 뉴스가 있으면 그쪽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아침 그 CNN 방송을 보더라도 물론 그 주말에 중요한 그 스포츠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약간 그 살짝 하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그 착 달라붙지 않는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뉴스입니다. 클린턴의 이민 정책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보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이런 보도가 지금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매체에서 이 같은 보도를 하면은 오히려 더 조금 그 어색하고 굉장히 그 촌스럽게 느껴지고요. 사실은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이 이메일 스캔들을 이제 그 앤토니 위너의 그 섹스팅 그 이메일을 조사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앤토니 위너의 부인이 그 후마이버딘 힐러리 클린턴의 완전히 오른팔 내지는 왼팔이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지난 금요일에야 의회에 편지를 보내고 밝힌 것이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10월 초에 이미 이것을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가 그 내용 가운데서 심각한 힐러리 클린턴이 아마 좀 그 더 그 문제를 그 좀 조심스럽게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밀 문건 같은 것들이 거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발표를 하겠어? 10월 초에 알았다는데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처드 닉슨도 처음에 그 대통령 재선 그 캠페인을 하는 그 캠페인 그 본부에서 뭐가 이렇고 저렇고 했었다 하는 문제가 FBI에 의해서 수사가 되고 했었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그야말로 뭐 하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를 좀 맡겠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오늘도 그 위키릭스가 더나 브라질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 그 토론할 때 그 토론 그 질문지를 한 번만 준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이 위키릭스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 더나 브라질이 전에는 그 CNN에서 일을 했고 흑인 여성이요. 지금은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 캠페인에서 뭐 본부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또 문제가 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계속 지금 그 나쁜 뉴스 들만 많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의 이 내용은 좀 전해드릴 만하네요. 시카고 트리뷴에 어떠한 기고문이 실렸냐면 지금 그 기성 엘리트 그룹 중에 기성 엘리트 그룹인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경제도 어렵고 중동 사태도 한참 안개 속일 텐데 게다가 되고 대통령이 형사 조사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다 쓰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는가? 민주당이 당의 파워보다 국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팀 케인 부통령 후보를 지금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는 건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클린턴의 이미지, 그 부부의 이미지를 재건하는 데 힘쓸 것이며 이미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번 엄청난 돈은 계속 그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니 지금 그 대통령을 후보를 지금 바꿔야지 된다 하는데 거의 정말 불가능한 얘기로 들립니다. 또 뭐가 있나요? 또 그 지금 네이실버 그 이제 판단 잘하는 그 계산 잘하는 네이실버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핫한 곳이 됐어요.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미 트럼프 후보가 4포인트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면은 트럼프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만 여러 경우의 수에서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이기고 다른 곳도 좀 이기고 하면은 269대 269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지금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270표가 확보되지 않으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하원이 여전히 공화당의 다수당일 테니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트럼프의 뭐 임기는 어떨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는 좀 이르다 싶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해피하게 살려면요.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좀 그 남한테 말하기 꺼려지는 그런 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인간이니까 사실은 영 안 할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었을 때 그것이 드러났었을 때는 더군다나 탁 터놓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된다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의 그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못 지킨 것이요. 강혜신이었습니다.